도깨비들은 사람들에게 들키면 안 돼. 그래서 오늘은 풀숲의 뿅이라는 마법을 배웠어. 선생님이 풀숲의 뿅을 외치면 모두 뿅하고 연기처럼 사라져 풀숲에 숨는 거지. 자, 지금부터 시작한다. 풀숲의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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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깨비들은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어. 자, 이번 시간은 변신 약초 시간이다. 약초를 먹고 변신하고 싶은 것을 큰 소리로 말하면 된다. 나는 변신 약초를 먹고 말했어. 키가 큰 나무! 돌멩이! 희죽개비가 돌멩이로 변하자 참새 한 마리가 희죽개비 위에 앉았어. 그 모습이 우스워 모두 깔깔 웃었지. 다시 돌아오는 주문은 원래! 라고 외치면 돼. 오늘 도깨비 학교 수업은 마법 방망이 수업이야. 꼬마 깨비는 꽃이나 나뭇잎으로 방망이를 만들어 연습을 하지. 도깨비 방망이는 어른 도깨비만 쓸 수 있거든. 나는 꽃방망이를 만들었어. 까칠깨비 머리가 대머리가 되어라! 뚝딱! 내 머리! 좋아! 그럼 나도! 말썽깨비 코가 길어져라! 뚝딱! 하지만 까칠깨비의 대머리도 말썽깨비의 길어진 코도 금방 되돌아왔어. 에이, 시시해! 우리 방망이는 힘이 너무 약해. 선생님 깨비 방망이는 힘이 셀 텐데 한번 써보고 싶다! 얘들아, 우리 선생님 깨비 방망이 가지고 놀아볼까? 좋아! 그런데 어떻게 해?